궁금한 팁입니다. 지금 막 월드투어를 마치고 한 서천비 씨가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실까요? 와! 안녕하세요, 알파TV의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서천비 씨를 만나 뵈었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서천비입니다. 네, 월드투어를 다녀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제가 세계 여러 곳을 다녀다니면서 많은 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월드투어를 어느 곳을 다녀오셨나요? 많은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저희 나라의 군포, 부산, 대전, 서울 그런 데 많이 갔고요. 그리고 북한 넘어가서 인민군들이랑 같이 송을 부르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에서 함께 노래 부르고, 미국에선 뉴욕이랑 워싱턴 DC에서 네, 노래를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파리, 런던, 여러 곳에 갔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아이족들이랑 같이 잼베치만 노래 좀 하고, 펭귄들이랑 남극가가지고 노래 좀 하고, 네, 여러 곳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딘가요? 딱 기억에 남는 곳은 다 기억에 남지만 브라질, 아프리카 같은 데도 다 기억에 남았지만, 제일 그랬던 곳은 제가 팬인 게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아오이 소라. 아오이 소라가 거주하는 지역, 동양인들, 네, 일본의 동경. 네, 되게. 아, 동경이요? 아, 예, 일본의 동경. 아, 동경. 예, 동경. 기억이 날까요? 내 이름조차 생각이 뭐랄까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